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습습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호캉스를 즐기러 여기 호텔에 왔습니다. 제가 요 몇 달 너무 바빴어가지고 쉴 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작정하고 쉬려고 왔습니다. 근데 또 브이로그를 찍고 있네요. 제가 오늘 온 호텔은 쉐라톤 디큐브 시티 호텔입니다. 브이로그를 핑계로 돈 좀 썼습니다. 우리 그럼 같이 오늘은 좀 푹 쉬어봐요. 일단 캐리어를 큰 걸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좀 풀어볼까 합니다. 지금 조금 쉬기 전에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앉았는데요. 제가 요즘에 특별히 하는 스킨케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마스크팩을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준비물은 플라스틱 통, 마스크팩 시트, 그리고 평소에 쓰던 스킨을 준비해주세요. 1번, 먼저 플라스틱 통을 열고 2번, 마스크팩 시트를 한 장 꺼내주세요. 3번, 마스크팩을 고이 접어 플라스틱 통에 넣어주고요. 4번, 스킨을 찹찹찹 뿌려줍니다. 5번, 스킨이 시트에 잘 흡수되도록 눌러주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스킨으로 마스크팩 완성! 이거를 이제 닫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버블베스하고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졌을 때 팩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미리 만들어놨어요. 하고 많은 스킨들 중에서 제가 이 제품을 쓴 이유는 그냥 제가 요즘에 정말 잘 쓰고 있는 스킨이에요. 제가 그 저번에 MFBB 메이크업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무겁지 않아서 여름철에 특히 사용하기 좋고요. 평소에 친스킨으로 사용하기에도 무리가 없고 이 제품을 사용하면 피부에 약간 수분이 진짜 차오르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스킨케어도 더 잘 먹게 해주고 화장 전에 발라도 워터 타입이라서 밀리지 않고 정말 단점이 없는 제품이에요. 진짜 너무 극찬. 너무 좋아요, 이 제품. 워터리한 타입을 좋아하시고 저처럼 약간 피부가 얇아가지고 수분 보유력이 낮아서 여러 개 기초를 사용하면 밀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 진짜 강추합니다. 이 제품으로 귀찮으시면 3스킨이라도 진짜 꼭 해보세요. 진짜 피부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무튼 저는 이제 이거 냉장고에 넣어놓고 좀 쉬어야겠어요. 제가 요즘에 잘 보는 유튜브 채널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사실 어제 알았는데 어제 이거 다 봤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왓썸맨 박준영님이 그 하는 채널인데요. 너무 웃겨요 진짜. 개인적으로 제일 웃겼던 거는 이거 민속촌 두 개 다 웃겼어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진짜 너무 웃김. 제가 오늘 뭔가 호캉스라서 네일을 하려고 들고 왔어요. 잉코코 네일. 손톱을 다 해줬어요. 이제 밥 먹으러 가볼까 해요. 7시 반까지 라운지에서 식사를 할 수가 있어서 밥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기대되네요.
냄새가 너무 좋아요. 바이오 더마스킨 냄새. 호캉스의 마지막은 책으로. 제가 요즘에 책을 안 읽은 지 좀 됐는데 아는 언니가 선물해줬어요. 익숙한 새벽 3시. 사방이 함정이다. 아무도 완벽한 사람은 없는데도 허상의 완벽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픽픽 쓰러져 간다. 나는 어리석어서 계속 헛된 것을 욕망할지는 몰라도 거기에 맞아 쓰러지고 싶지는 않은데. 저는 이만 책을 남은 걸 다 읽다가 자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저는 조식을 먹고 왔고요. 이제 집에 갈 거예요. 이번 브이로그는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사랑합니다. 그럼 안녕.